제 고향은 벚꽃으로 유명한 경상남도 진해입니다. 오. 유년 시절 물거리가 많지 않았던 덕에 유일한 낙은 향긋한 벚꽃 향기와 물씬 풍기는 바닷내음을 맡으며 고기잡이 배드에서 고기를 내리는 것이 보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꽃게를 잔뜩 실은 배가 들어오는 겁니다. 꽃게잡이 배는 처음 봤던지라 두리나케 달려가 통 안에 들어있는 꽃게들을 관찰을 해보니 유독 눈에 띄는 꽃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꽃게는 마치 자신이 이 통을 탈출할 수 있을 것 마냥 힘차고 자신감 있게 집게질을 하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꽃게가 나가려고 하면 끌어내리고 나가려고 하면 끌어내리는 꽃게들이 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열심히 탈출을 도모하던 그 꽃게는 통의 밑바닥에서 미동도 않게 되었습니다. 신하는 의장님 그리고 우리 꽃게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꽃게들에 의해 통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초등학교 시절 미국에서 살다 온 덕에 저는 남들보다 영어 발음이 살아있는 편이었습니다. 중학교 입학했을 때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하늘을 찌를 정도였고 영어 선생님이 교과서 본문 읽어볼 사람 할 때마다 자신감 있게 손을 들고 책을 읽어놨죠. 그러다 하루는 화장실에서 사투를 벌어기던 와중 밖에서 반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야, 걔 너무 나대지 않냐? 그리고 아, 나 김도영, 나 그럼 걔 미국 살다 왔다고 왜 그러냐 걔? 그치? 겁나 재수없어. 약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는 면전에다가 대놓고 야, 너 정도 영어는 누구나 해. 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영어 수업 시간에 영어 교과서를 영어로 읽는 게 대체 뭐가 그리 큰 잘못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덕분에 학창 시절 내내 제 자존감은 통의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통의 바닥에 있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이 통이 바닥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턴 그때 왜 용기 있게 말을 못했을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라며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했고 남들 앞에 서는 것이 무서워지고 위축되다 보니 실수를 하고 이것이 마치 외부에서의 띠처럼 악순환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통의 밑바닥에 계속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 자신감이 넘치고 자존감이 넘친 높은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찰을 하다 보니 처음엔 잘생겨야지 자존감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 10년 정도 관찰을 하다 보니 잘생기면 자존감이 정말 높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잘생긴 사람이 하면은 더 호의적으로 보게 되고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자존감을 높여주는 이야기를 막막 듣기 때문에 절대 자존감이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떨어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누구 어느 배우의 말 맞다나 잘생긴 건 늘 즐겁고 새롭고 짜릿한 거니까. 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존감이 넘치는 다른 유형의 사람들을 찾아보다 보니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어떤 일을 해도 자기의 소신껏 밀고 나가는 힘이 있고 설령 실패를 하더라도 대범하게 넘어가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스스로에게 당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당함을 가르쳐주는 학원 같은 곳은 없었기에 이 당당함을 장착하는 데까지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다 우연찮게 제가 원하는 이 당당함의 표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바로 클럽에서 말이죠. 아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아무리 아름다운 여성분이 계시더라도 저는 감히 다가가서 말을 걸지 못합니다. 딱 한 번 말을 걸었던 적이 있긴 있었는데 혼자 잤어요? 라고 물으니 연애면서 왔어요. 그리고 절대 여성분들에게 말을 걸지 말고 금수권 놀자라고 다짐합니다. 이 작업을 걸기보다는 친구들과 술 먹고 좋은 노래를 들으면서 노는 것에 더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클럽을 갈 때는
가기 시작한 데는 사실 면접에서 떨어지고 그 아픔을 달래기 위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어느 때처럼 마찬가지로 면접에서 떨어진 뒤 클럽에 갔더니 그날 유독 무대 위에 눈에 띄는 사람이 한 명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얼굴은 저팔계상에 배는 이만큼 나와서 춤을 모르던 제가 봐도 틀린 춤을 계속 추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야말로 제가 찾던 당당하게 결정처럼 나가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떤 노래가 나오든 간에 자기가 원하는 춤을 추고 있고 무대 밑에서 뭐야 저 대신은? 저 사람 왜 저기 있어? 나는 말을 꿋꿋하게 한 시간 동안 계속 자기가 원하는 춤을 추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난 뒤 어느 순간부터는 이 사람이 추는 춤을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과 이 사람을 깎아내리던 사람도 똑같이 추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의 표정과 몸짓에서 나온 그 당당함, 이 당당함은 사람들을 흡입하는 에너지가 되었고 이 에너지 덕분에 그 클럽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 그 사람은 멋있고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온 뒤 저는 제 자신에게 당당할 수 있는 면이 있는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니 아직도 영어 발음은 살아있고 5천만 명 중에 2,500명만 한다는 포스트마스터도 정말 열심히 하고 대한민국에서 평균 정도 되는 얼굴은 갖고 있느냐 스스로에게 당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그 당당함을 알게 된 덕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도 편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고 작년에는 우리나라 제일 가는 허풍꾼도 될 수 있었고 면접관이 너 학점 왜 이렇게 낮아? 왜 이렇게 뚱뚱해라고 해도 웃어넘기며 당당하게 제 장점을 얘기함으로써 생애 첫 직장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여전히 다른 꽃게들과 제 자신이 끌어내릴 때도 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나온 것이다. 여러분 멋있게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의장님.